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상담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둘째. 누가 이 사진 보고 선생님 둘째인가요? 나라니까. 나인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정하면서 선생님 동생인가요? 나라고. 자, 둘째 상담소입니다. 우리 둘째 상담이 필요하지. 제 첫째 하율이, 둘째 소율이. 소율이 이제 올해 학교 가는데 자아가 강해지고 있어요. 첫째는 벌써 초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나도 생각이 있단 말이야!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했고, 둘째는 딸인데 거의 뭐 아빠를 이제 벌써부터 무시를 하면서 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때는 잘안 듣는, 상담이 필요한데, 우리 둘째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, 생윤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생윤과 관련된 학습법 크게 이제 세 가지 갖고 왔는데, 모의고사는 만점, 점점점 뭐냐면, 모의고사는 맨날 만점이다. 응? 교육청 모의고사 잘 본다. 근데 수능 때 나는 항상 틀려가지고 올해 다시 한다, 삼수한다. 올해 N수생 비중이 높습니다. 응?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한번 실패했고, 그리고 N수생분들은 제가 참 정말 저렇게 아끼고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건, 사람이요, 모르고 보면 괜찮아. 처음 수능 보면 현역 분들은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요. 그냥 가서 점심에 밥 먹다가 엄마 아빠가 써준 편지 그 쓰지 말라 그래. 그 캔이보다 눈물 나고. 응? 4교시 이제 되면 아, 집에 간다. 저녁에 뭐 먹지? 끝났다. 이렇게 하지만 그걸 한번 하고 내년에 다시 시험장에 들어간다. 생각해 봐. 근데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생윤 윤사 50점 못 받았어. 모의고사 주구장창 보다가. 왜 그렇게 되냐면, 교육청 문제는 평가한 기출문제 재활용이니까, 기출문제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듯이 풀면 그 사람 교육청은 잘 보죠. 평가원은 새로운 문제가 나오잖아. 연계교재에서, 교과서에서, 원전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니까 새로운 선지를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. 새로운 선지를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거기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. 그거 제가 수업 때 이렇게 던져드리잖아요. 미래형 선지처럼. 항상 N수생분들을 제가 상담해보면 기숙학원에서, 선생님 저막 마더땡 뭐 자의 이야기 많이 풀었어요. 막 5번 돌렸어요. 근데 수능 때 망했어요. 그럼 그 학생 내가 데려다 놓고 딱 물어봐. 너이 2019년도 6월 문제 이거 뭔지 알아? 아니요. 그냥 니 부어잖아요. 니 부어. 그러니까 인생이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. 부어. 이게 니 부어인지는 다 알아요. 응? 윤리와 사상에서도 불교가 불교인지는 다 알아. 그래서 불교 문제 출제할 때, 아니, 그냥 스님 그려줄 때도 있잖아. 자비롭게. 여러분이 윤사나 생윤 공부하실 때, 롤스다. 와, 노직이다. 공부 열심히 했어. 아니, 다 알아. 다 알아요. 웬만큼 여러분이 캐스트를 클릭하고 들어왔고, 그냥 김종인 선생님 또 올라왔으니까 캐스트 재밌겠지 볼까라 아니라, 나 진짜 윤리 관심 많았는데 라고 들어온 사람은 다 안다고.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인가? 얘가 싱어인가? 이건 여러분들 1학년, 2학년 때 했던 거지. 수능을 준비하면서 얘가 롤스다, 노직이다, 다 안다. 항상 기역리은 디귿니은 1, 2, 3, 4번에 함정이 있는데요. 그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. 그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공부하실 때 평가 문제를 한번 볼때 꼼꼼히 봐야 됩니다. 그 꼼꼼히 보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 학습법이에요. 그 기출문제 학습법을 제가 항상 두 번째 커리 해드리잖아요. 여러분 SNS나 아니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두 번째 커리, 수특 및 기출분석. 그때 기출문제에, 이 문제에 있는 제시문 내용이 다음에 어떻게 활용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올해 6, 9평 볼 때도 제시문을 막 미친 듯이 뜯어봐야 돼. 그러니까 해설 강의 잘 보시고 기출분석서 내용 잘 보시라고. 그래야지 그냥 오, 싱어다, 정답. 레건이다, 정답. 플라톤이지, 정답. 전혀 의미 없어요. 그럼 또 수능 때 필패합니다.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봐야 돼요. 그건 이제 여기서 계속 설명하면 캐스트가 아니라 1시간짜리 설명이니까, 평가 문제를 한번 볼때 제가 꼭 말해요. 기출 문제 풀 때는 뒤에 가서 해드리겠지만 마침표 하나까지 사랑하면서 읽어라. 그래서 문제만 달달달 5번, 6번 푸는 건 능사가 아니다. 모의고사는 그래서 만점이지만 수능에 실패할 수 있다. 두 번째는, 그럼 또두 번째 질문이야. 전다 외웠단 말이에요. 통으로 다 암기했어요. 그리고 모의고사는 잘 봤는데 수능 때 망했어요. 똑같은 패턴이야. 생윤이 암기인가? 특히 또 윤사가 암기인가? 생윤보다는 윤리와 사상의 암기 요소가 더 많이 있긴 합니다.
저는 생윤 강의할 때 애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건 테일러, 칸트의 영구 평화론, 사회계약설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된다.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해하라는 건 뭐냐면 그 이해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리 복습하실 때 윤리와 사상, 인간의 특성, 도구적 존재, 유기적 존재, 문화적 존재, 사회적 존재, 정신적 윤리적 존재 이런 건 내신 때 하시고 생윤에서도 규범윤리학, 도덕규범연구, 쟁점 해결 이렇게 가면 안 돼. 내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가 된 겁니다.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라니까 이렇게.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, 아이돌 분 데려오세요 이렇게. 데려와가지고 자 누구야 여기 앉아봐, 차은우야 여기 앉아봐 이렇게. 차은우 씨도 이거 보면 난리 났어 또. 차은우 여기 앉아봐. 자 내가 오늘 첫 번째 규범윤리학 설명해 줄게. 말이 나와야 돼. 약간 쪽팔리면 엄마를 앉혀. 가르쳐. 언제 보겠어 엄마를 가르치는 거? 엄마 이것도 몰라 막 하면서. 그 엄마가 막 화는 나겠지만 애가 드디어 미쳐가지고 이렇게라도 공부를 하는구나. 발표 수업이 어려운 이유는요. 머릿속엔 있지만 이거하고 이게 되게 멀어. 그래서 안 나와 이게 잘.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. 머리에 돌고만 있는 거지. 그래서 말을 해봐야 돼. 말을. 내가. 집에서 해보면 전시효과 있다니까. 주말 해봐. 자 누구야? 사람도 없는데 누구야? 여기 앉아봐. 규범윤리학이야. 규범윤리학 중에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토대로 이론적 분석, 이론적으로 분석하면서 너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기에 객관적인 원리를 만든 사람들이지. 그렇게 하면 이제 밖에서 아빠가 보다가 아 드디어 갔구나. 윤리의 세계로 갔네 제가.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. 그렇죠. 말이 돼야 됩니다. 그게 이해한 겁니다. 암기하고 머릿속에 돌아다닌 게 아니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. 그게 백지 복습법입니다. 아셨죠? 인형이라도 안 쳐 이렇게. 그냥 암기가 아니라고. 머리로 이해. 근데 말을 하다가 또 안 나왔어? 그럼 그때 한번 봐 이렇게. 아 이런 표현이었지? 이런 내용이었지? 이렇게 가야죠. 암기를 주장창하는 게 아니고. 윤사도 마찬가지고.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4단원에 해당하는 사회사상은 암기를 해야죠. 그 앞에 모든 사상가들이 이해해야 되고 특히 성리학. 아 천원, 오천원, 이왕이 찢을까 하지 말고 이해를. 성리학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말이 안 돼. 해보세요 한번. 성리학을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나? 안 되면 이해가 안 된 거예요. 암기도 안 된 거예요. 말이 안 되면.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. 기출은 어떻게? 복습은 어떻게? 방금 복습은 말씀드렸던 백지 복습법 그렇게 하시고요. 기출 문제는 볼 때 하나만 이야기해 드릴게요. 2019년도 때 수험생들이 많이 재수를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건 니부어입니다. 애국시임이 개인의 이타심 선의지를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. 애들이 그 선지를 몰랐어 수능에서. 여기 이게 어디 있어 도대체? 뜬금포네? 통수 맞았네? 아니야. 2019 6평 제시문 가장 마지막 줄에 있어요.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출 문제 푸냐면 딱 보고 두 줄 있고 아 니부어. 그러니까 기억 니은 티근 니을 정답 이거. 안 돼. 마침표까지 사랑하면서 내가 이 제시문을 다 이해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. 이해가 안 됐다? 그러면 해설 강의를 들어야지. 응? 기출 분석서를 보거나. 전체를 이해됩니다. 마침표까지 이해됐을 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제대로 푼 거예요. 정답 맞추고 채점하고 오답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제시문이 이해됐는지를 보라고. 꼭 기억하세요. 연계교재 문제 풀 때도 똑같아요. 전체 제시문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누구다 건방 떠는 거예요. 바로 필패해지는 게요. 그리고 공부할 때 다양하게 가야지. 2019 내 인생을 말아먹었던 니부어. 그래서 올해는 2020은 니부어만 판다? 그러면 평가원이 너를 기다리면서 그래 2020은 니부어 어렵게 내줄게. 안 해 그렇게. 2020은 또 롤스야 롤스. 그럼 또 2021년에 롤스 때문에 빡쳐가지고 롤스는 그냥 항상 어려워. 롤스는 누가 봐도 롤스고.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공부는 잘 하시되 마지막.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이 캐스트를 찍었잖아요. 찍고 있고 공부하실 때요. 이해한다는 말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김종희 오늘 이 캐스트를 찍었는데 중요한 학습법을 가다 세 가지 소개했는데 내가 이해했을까? 네가 한번 말해봐. 친구한테. 야 생윤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랬어 라가 돼야 수능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. 그 중요한 컬이 기출 분석 수특 그다음 잘 자자 완벽적인 여름이 있으니까 제 컬이 잘 타시면서 마지막은 깨알 홍보시네요. 당연하지요. 오랜만에 캐스트 듣는데 내 홍보해야지. 그러면 여러분 홍보도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1년 동안 또 열심히 해서 제 제자들 실패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만점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올 한 해 힘든 상황이지만 노력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들 곁에 함께 있습니다. 사랑합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